요한복음 21장은 그 후회로 시작합니다. 장소는 디베라 바닷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일곱 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태어나서 자란 삶의 터전이자 처음 주님을 만나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추억의 장소인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훈련을 받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아픈 기억과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늘 함께 하시던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기에 허전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허탈한 상태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 같기에 디베라 바닷가로 나갔을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며 일어서는 베드로를 따라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던 디베라 바닷가,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보며 제자들의 내적인 방황과 영적인 빈곤함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옵니다. 새벽녘 해 뜨기 전 어슴푸레한 상황에서 누군가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온 밤을 지새운 곤고함과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공허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지난밤에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패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그대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자 다른 제자들도 일제히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벗었던 곧옷을 걸치고 주님을 맞이하러 바닷가에 첨벙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향해 먼 거리를 헤엄쳐가는 베드로 모습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끔찍한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항상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지 못했을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속죄의 몸부림, 영혼의 갈망이 느껴집니다. 육지에 올라가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느라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 친히 아침 식탁을 마련하신 예수님,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안타까움과 낙심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는 참으로 그림 같은 아름다운 모습. 제자들은 싸늘한 아침 공기를 훈훈하게 데우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others do?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Do you love me? Yes, Lord.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치라.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이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제2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모두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한 것으로 인하여 심한 죄책감이 있었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결코 그들의 실수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친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어제의 실패보다 오늘의 회복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늘도 우리 인생의 디베랴 바닷가에 서 계시고 그곳에서 못 박혔던 손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아침상을 차려 주십니다.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나 혼자서 고민하는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으로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저희 은혜 상담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한 디베랴 바닷가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